13살이 된 천추태후가 고려 왕실의 관례대로 21살에 사촌 오빠 경종과 근친혼을 한 겁니다. 와. 자, 그런데 두 사람의 결혼식에는요, 주목해야 할 점이 또 있었습니다. 경종과 혼인을 한 건요, 천추태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천추태후와 함께 경종의 아내가 된 여인. 아니, 어떻게 된 거지? 대체 누구였을까? 너무나 놀랍게도 천추태후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어?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친자매. 어. 왜? 자, 뭐 물론 이 드라마 장면처럼요, 한날 한시에 결혼한 건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친자매가 한 명의 왕, 그것도 사촌 오빠에게 시집을 간 건 맞습니다. 이 결혼으로 천추태후는요, 헌의 왕후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천추태후의 여동생, 헌정왕후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매의 남편이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와, 최악인데? 호칭. 아, 호칭을 어떻게 해? 아니, 선생님. 아, 너무 별론데? 생각하기조차 싫어요. 자, 그렇다면 당시 경종의 왕위를 계승할 후계자를 낳은 사람이 궁금합니다. 과연 이 왕송의 어머니, 그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천추태후. 천추태후가 여동생을 제치고 결혼 4년 만에 순풍 왕자를 먼저 낳은 겁니다. 자, 경종의 유일한 후계자를 낳은 천추태후. 이 아들을 출산할 당시 천추태후의 나이는요, 17살이었습니다. 천추태후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남편 경종의 뒤를 이어 내 아들이 왕의 후계자가 된다면 나도 왕의 어머니가 돼서 평탄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자, 이제 천추태후가 펼쳐진 건 오로지 꽃길뿐 아닐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 그렇죠. 그로부터 약 1년 뒤, 아들을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천추태후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천추태후의 남편 경종이 26살의 나이로 갑자기 요절하고 만 겁니다. 어떻게, 왜 그러지? 그러니까 왕비로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겠다 생각했던 천추태후가 졸지에 남편을 잃은 과부 신세가 된 겁니다. 그렇네요. 경종이 갑자기 사망한 상황입니다. 자, 이제 경종의 뒤를 이을 다음 왕을 빨리 정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경종에 이어서 고려의 제6대 왕이 된 사람! 천추태후의 친오빠! 왕치였습니다. 왜냐면요, 이때 경종과 천추태후의 아들 왕송의 나이 몇 살이었을까요? 한두 살? 한두 살. 두 살. 네, 고작 두 살. 두 살. 아, 두 살. 아들의 나이가 어려도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천추태후에게 친오빠가 성종이 네. 궁 밖으로 나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와. 자, 그런데 천추태후에게는 누가 있다? 아들. 누구? 왕송. 네, 갓 태어난 아들 왕송이 있었잖아요. 아, 아들을 두고 가거라. 진짜? 맞습니다. 왜? 맞습니다. 천추태후는요, 홀로 궁을 나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빠 성종이 천추태후가 낳은 금쪽하던 아들 왕송은 궁에 두고 나가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천추태후가 왕의 여인으로 또 왕의 유일한 후계자를 낳은 어머니로 보장받을 수 있었던 미래를 한순간에 모두 잃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나 너무 고독해. 나 너무 외로워. 이런 천추태후에게 다가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천추태후는요, 그 사람과 아주 급속도로 가까워집니다. 자,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김치양. 궁에서 나가 살게 된 천추태후에게 새로운 사랑이 찾아옵니다. 재혼인가요? 이게 급해요. 아니, 연애는 좀 아들 지금 미리 합시다. 연애 좀 합시다. 속전속결 좋아하시더니. 자, 여러분들 이 남자의 이름을 잘 보세요. 성이 뭐예요? 김씨. 왕씨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왕씨 아닌 김씨예요. 왕실 여인의 경우 왕씨가 아닌 남성과는 관계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위험해, 위험해. 이 김창과의 사랑은요, 고려시대 때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위험한 사랑이었던 겁니다. 감히 왕실의 여인이 내 동생을 건드려! 천추태와 김창이 은밀한 사랑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성종은요, 크게 분노합니다. 게다가요, 두 사람 사이에 아이라도 태어난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죠. 그렇죠. 이거 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죠. 지금 돌이킬 수 없는 고려 왕실 최악의 스캔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종과 고려 왕실을 또 한 번 발칵 뒤집는 사건이 생겨버립니다. 이번에도 역시 애정 문제였습니다. 성종과 천추태후의 친여동생 헌정왕후였습니다. 와. 자, 그렇다면 헌정왕후와 또 사랑에 빠진 남자 누구였을까요? 바로 왕욱. 자, 지금 왕욱은요, 성종과 천추태후 자매에게는요, 삼촌이었습니다. 아버지 왕욱과는 이름이 같은 배다른 형제였던 것이죠. 삼촌이랑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렇죠. 와, 야. 자, 그런데 천추태후 자매 역시 사촌과 결혼했습니다. 네. 그죠? 경종? 네. 근데 이게 왜 왕실을 발칵 뒤집는 일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왕욱. 이 왕욱이 유부남이었습니다. 오. 우와. 고려시대에는요, 왕을 제외하고는요, 일부 일처제가 기본적인 혼인 형태입니다. 와. 그러니까 두 사람의 관계는 뭐다? 불륜인 거네요. 그렇죠. 천추태후는 사랑에 빠져서는 안 될 남자와 사랑에 빠지고, 또 다른 여동생 헌정왕후는 불륜에 빠진 이 황당한 상황. 자매가 참 쉽지 않네요. 김치양에 이어서요, 헌정왕후와 사랑에 빠진 삼촌 왕욱 역시 가차 없이 오늘날 경남 사천으로 유배 보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연인을 유배지로 떠나보낸 충격이 컸던 것일까요? 헌정왕후가 갑자기 털썩 쓰러 죽습니다. 헌정왕후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아파요, 아파요. 바로 갑작스레 태동이 시작된 겁니다. 놀랍게도 헌정왕후가 삼촌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던 거예요. 아니, 오늘 HT에서 진짜 아침 드라마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번에? 자, 그렇다면 아이, 그 헌정왕후 뱃속에 있는 아이는 무사히 태어났을까요? 아이는 무사합니다. 그러나 헌정왕후는요, 이 아이를 낳으면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들의 이름. 대량 원군 왕순. 비록 불륜이긴 했지만 어쨌건 왕씨의 핏줄이 태어난 겁니다. 천추태후의 오빠 성종이 38살의 나이로 병을 얻어 사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건 누구였을까요? 오! 바로 천추태후의 18살 아들 왕송이었습니다. 왕송이 드디어 고려의 제7대 왕 목종이 된 순간입니다. 그런데요, 천추태후에겐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이었을까요? 지금 뭐 다 얻었는데 고민이... 바로 자신의 아들 목종에게 보통 아들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자, 왜? 맞습니다. 자, 이대로 목종에게 후사가 생기지 않는다면 가만 있어보자 이거. 다음 왕위를 이을 만한 사람은 또 누가 될까요? 바로 여동생 헌정 왕과 낳은 아들 대량 원군 왕순이었습니다. 자, 왕순은요 불륜으로 태어나긴 했지만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태조 왕건의 후손입니다. 자, 목종에게 후계자가 없다는 건요 천추태후와 김치향 입장에서는요 지금 잡은 권력 언제든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아, 이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자, 그런데 천추태후가 목종의 후계자 문제를 두고 조급했던 데에는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유행가는 용모가 아름다워서 왕이 남달리 아끼고 사랑하여 남색으로서 총애하였다. 그러니까 그 뭐 목종이 그 총애하는 사내였다. 이게 좀 이상한.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목종이 남자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아! 한마디로 목종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요 바로 유행간이라는 사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려 왕실을 들썩이게 할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식? 바로 왕실의 새로운 아이, 그것도 아들이 태어났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과연 누구의 아이였을까요? 당연히 목종이죠. 목종 아들. 네. 아닙니다. 어? 바로 천추태후. 우와! 어, 어머니? 와. 와, 나이 많지 않나요? 놀랍게도 40살의 천추태후가 아들을 낳은 겁니다. 아니, 천추태후 잠깐만. 잠깐만. 그러니까 아들이 못하는 거를 내가 나서겠다. 어. 자, 그렇다면 그 아이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김치향. 맞습니다. 그녀의 연인이었던 김치향. 24살이 된 목종에게 아버지가 다른 형제가 생겨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천추태후가 해결해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부모가 모두 태조 왕건의 후손인 자신의 조카 대량원군 왕순이었습니다. 왕위 후계자 자리를 빼앗길 수 없다고 생각한 천추태후 엄청난 결심을 합니다. 바로 12살 된 자신의 조카 대량원군을요 궁 밖으로 쫓아내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그냥 쫓아낼 수는 없죠. 명분이 있어야죠. 아이, 그럼요. 자신의 조카 대량원군 왕순의 머리를 깎아 승려로 만듭니다. 그리고는 궁 밖에 있는 절로 쫓아내버립니다.
천추태후는요 대량 원군 왕순을 승려로 만들어서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두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무서운 사람이구만. 목종이 알아놓으면서 왕실의 후사 문제가 본격적으로 부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후 병석에 누워있던 목종이 깜짝 놀랄만한 말을 던집니다. 목종이 누군가를 후계자로 지목한 겁니다. 오. 자, 목종이 후계자로 지목한 인물 대체 누굴까요? 나의 병이 점점 위독하여 아침이나 저녁에 세상을 뜰 것 같은데 태조의 후손은 오직 대량 원군만 남아있소. 와. 절에 있는 대량 원군. 그 네. 스님. 왕순. 목종이 택한 다음 왕위를 이을 후계자는 천추태후와 김창의 아들이 아닌 바로 태조 왕건의 후손인 대량 원군 왕순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목종이 왜 왕위 후계자로 갑자기 대량 원군 왕순을 선택한 걸까요? 근데 좀... 맞아요. 불륜, 불륜. 아, 그러니까요. 목종의 입장에선 김창의 아들은 이거 순수한 태조 왕건 혈통이 아니에요. 그런 김창의 아들이 왕이 되는 건요 상상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량 원군 왕순을 자신의 후계자로 선택한 겁니다. 목종의 불안감은 극에 달합니다. 바로 궁궐에 있는 김치향이 언제든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종은요 자신을 지켜줄 측근을 비밀리에 부릅니다. 혹시라도 벌어질 위급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목종의 히든 카드였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강조. 그런데 갑자기 강조는요 순식간에 개경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경악할 만한 일을 벌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오, 이상한데? 보시죠. 바로 목종을 파위시킵니다. 그리고 천추태후의 조카 대량 원군 왕순을 고려의 제8대 왕 현종으로 내세운 겁니다. 아니 뭐예요? 이게 목종이 지켜달라고 한 건데 쫓겨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건을 이렇게 부릅니다. 강조의 정변. 김창을 없애겠다고 달려온 강조가 엉뚱하게도 대량 원군 왕순을 고려의 왕으로 세우는 진짜 반역을 저지른 겁니다. 진짜? 왜? 자, 바로 이 강조의 정변은요 이게 고려 역사에서 미스터리로 남아있어요. 게다가 천추태후는요 폐위당한 아들 목종과 함께 유배지로 떠나야 됐습니다. 바로 독약이었습니다. 목종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거였습니다. 목종이 독약 먹기를 거부하니까 결국 강조가 보낸 군사들은요 목종을 살해하고 자살로 위장합니다. 46살이 된 천추태후는요 30살의 장성한 아들 목종까지 모두 일컫습니다. 태조 왕건의 손녀이자 제5대 왕 경종의 아내, 제6대 왕 성종의 동생이자 제7대 왕 목종의 어머니 천추태후. 격동의 세월을 살았던 천추태후는 소중한 사람들을 모두 잃은 지 20여 년 후 66세의 나이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